자, 여러분들 이번에는 세 번째 여성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되셨나요? 자, 우선 나왔어요. 자, 여러분들 우선 나왔습니다. 나왔고요. 예. 이 3번 여성분 프로필을 설명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분위기 아주 뜨겁습니다. 자, 그래요? 아, 향수 너무 좋으시, 향이 너무 좋으시네. 향기가 너무 좋다. 저 오케이. 향기 좀 보거든요. 자, 혈액형은 B형이고요. B형, 예, 네. 좋아, 좋아. 사는 곳은 룸스만 있다면 전부 본인 집이라고 해요. 예? 어, 그래요? 네. 저희 방, 예. 저 잠, 뭐예요, 뭐예요? 잠. 너무 적극적이시네. 너무 적극적이야. 예. 네. 너무 적극적이고. 네. 자, 그리고 키는 178에 몸무게는 58kg입니다. 178이요? 173에 173. 나보다 크면 좀 민망한데. 170. 아, 죄송합니다. 이까지는 만나봤어요. 제가 안경을 안 쓰다가 껴가지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프로필을 잘못 봤습니다. 좀 더 크면 좀 그래서. 173. 예, 173이면 괜찮죠. 예. 아, 미안해요. 아, 미안해요. 아, 배구 선수 아니냐고. 예, 배구 선수지. 178이면은. 아, 죄송합니다. 173의 몸무게는 58kg입니다. 그리고 건강하신가 보네. 3 사이즈는 비밀이라고 하셨고요. 오. 그리고 닮은 연예인꼴은 서예지님. 오, 서예지님? 네. 서예지님 진짜 좋아하거든요. 아, 진짜로? 진짜 장난이 아니고. 뭐야? 서예지님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나왔던 게스트 중에 가장 적극적인데. 네. 그리고 연애 횟수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좋은 걸 수도 있는데 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네. 너무 많음. 아, 많은. 너무 많은. 아, 오히려 복수를. 네. 아, 복수가 또 재밌기도 해가지고. 그렇죠. 아, 이게 연애 경험이 너무 없는 것보다 오히려 많은 게 또 도움이 될 때도 있습니다. 오, 진짜, 여러분들. 진짜. 네. 장난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좋아하는 스킨십은 남자가 뒤에서 백허그 해주는 거. 백허그요? 네, 백허그를 가장 좋아합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신체 부위 중에 가장 자신 있는 곳은 쇄골이랍니다. 여러분들. 쇄골요? 네, 쇄골. 여기다 물 담을 수 있는 여자예요?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요. 아, 네. 물 많아요, 혹시? 예? 네? 자, 여러분들 잘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향기를 맡게 해주고 싶은 부위가 있는지. 이거 잠깐. 아, 괜찮다, 괜찮다. 어디? 아, 이거 진짜 적극적이신가 보네.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네, 그 상태로 이 손 따라오시면 됩니다. 네. 네, 조심. 밑으로 좀만 더. 고맙다, 야, 엄마. 뭔지 몰라도 방금 좋았는데. 향이 너무 좋아, 근데. 살짝 달콤 짭짤하면서 좋았어. 아, 왜 침을 흘려? 자, 두 번째, 여러분들. 손 깍지 한번 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케이. 네, 손 깍지 한번. 아. 왜? 그니까 손에 땀이 많아가지고. 아, 네, 조금 뭐 이런 거 또 수줍어 하니까 긴장을 많이 해가지고 그렇다고 하니까. 아, 귀엽네요. 자, 여러분 세 번째로 귀에 입김 한번 불고 목에 입김 한번 불고 코에 입김 한번 부는 거 한번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오케이. 네, 가만히 계시면 돼요. 아, 왜 이렇게 적극적이야 이 사람. 좀 존나 좋아하네. 아, 존나 좋아해. 아, 누가 보니까 이게 좀 그렇다 좀. 아, 오케이. 일단 마지막 코. 코에도 한다고? 네, 코에다가. 왜? 볼다는 거 아니었어요? 자, 네 번째는 여러분들 일어서서 팔짱 한번 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그대로 일어나시면 알겠어요. 돼요. 알겠어요. 네, 그대로 일어나시면 되고요. 팔짱 한 번만. 네. 오? 느낌 자체가 좀 틀리실 거예요. 왜? 저 근데 그거 알아요. 저 피지컬 좋은 여자도 좋아해요. 아, 피지컬 좋아? 진짜 장난 아니고. 아, 장난 아니고? 네. 오케이. 그대로 앉아주시고. 자, 여성분이 가장 자신 있어 하는 부위를 알려주고 파키님이 아까처럼 손가락 끝으로 터치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요? 아, 예. 아, 되게 이분 적극적이시다, 여러분들. 예, 어디시죠? 여기. 쇄골. 쇄골. 와, 피부가 이렇게 좋아? 아, 피부가 너무 좋다. 너무 애기 피부인데. 애기 피부라는. 예, 너무 부드러워. 장난이 아니고. 자, 오케이. 방금 태어난 줄 알았어. 오케이. 그리고 파키님이 가장 좋아하는 마사지 타임. 아, 가도록 오케이. 하겠습니다. 가보자.
뭐야? 오, 야구죠? 어, 뭐 어디 배웠어요? 아, 뭐야? 자세부터 남달라. 어, 자, 곡괭이 아니야, 이거? 아, 오케이. 야. 오, 되게 뭔가 손끝이. 와, 어, 너무 야무진데? 아, 너무 야무지다. 아, 야. 자, 오케이, 여기까지. 야, 여기까지. 야, 이거는. 여성분은 요리 잘 하시나요, 혹시? 아, 요리는 좀 못한다. 아, 어. 괜찮아요. 사먹으면 돼. 사먹으면 된다는데. 네. 자, 오케이. 일곱 번째. 손끝으로 여성 얼굴 형태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야? 천천히, 피부 천천히. 왜 이렇게 좋아? 아, 피부 너무 좋다. 아, 피부 너무 좋은데?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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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합격이에요. 아, 재밌다 이거. 좋아요. 자, 3번 분 기억해 주시고요. 아, 알겠어요. 자, 여덟 번째 적극성. 여성분이 입술 제외하고 입맞춤하고 싶은 곳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디죠? 네, 어디. 아, 이마. 아, 이마 마박에. 아, 이마에. 오케이. 되게 뭐야? 진하게 들어가네. 감사합니다. 아, 오케이. 자, 시청자분들께 목례만 하고 잠깐 방에서 대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3번 여성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3번 여성분은 이분이었습니다. 이분이었고 방금 뭔가 채팅창도 그렇고. 예. 반응이 너무 뜨거웠어요 지금. 아, 네. 저런 분 너무 재밌네. 반응이 너무 뜨거웠어. 네, 좋아.